안녕하세요, 이상무입니다. 안녕하세요, 부동산 언니 재경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상무님. 네,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, 엄청 잘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. 여기. 네, 여기는 조금 로케이션이 너무 좋고 네. 그다음에 H마트, 둘러스 H마트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. 하이웨이 85에서 가깝고 엄청 가깝죠. 또 316 나가기도 좋고. 네, 그럼 여기가 단지가 막 타운하우스하고 막 싱글홈? 다 네. 있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여기는 총 450 유닛 정도 되고요. 네. 싱글하우스 플랜도 있고, 타운하우스 플랜도 있어요. 네. 좋은 게, 싱글하우스도 방이 3개도 있고, 5개도 있고, 또 베이스먼도 지을 수도 있고, 네. 가격대는 뭐 40만 불부터 50만 후반, 네. 그다음에 타운하우스는 2스토리도 있고, 3스토리도 있고, 원카 가라지도 있고, 특가 가라지도 있고. 뭐 다 있네. 네, 그러니까 굉장히 옵션이 많으니까, 네. 여러분들의 버짓에 따라서, 좀 이렇게 골고루 고르실 수 있는 네,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백화점 같은 백화점? 네, 아주 옵션이 많습니다. 네, 그럼 여기는 어떻게 뭐 투자도 다 가능한 지역이요? 여기는 투자는 안 돼요. 네, 아. 프라이머리 홈 바이어만 가능하고요. 네. 지금은 아직 플랜이 없어요. 없어요. HO에서 나중에 혹시 뭐 퍼밋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예 렌트 자체가 안 돼요. 수영장이나 뭐 네. 그런 것들은? 네, 여기는 수영장 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있고 게이트 커뮤니티요. 그러면 여기 이제 만약 관심 있으면 바로 이사 들어올 수 있어요? 여기는?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플랜은 당장 계약할 수도 있는데 네. 너무 파퓰러여가지고 어떤 플랜도 웨이팅 리스트 올리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해야 될지를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. 그러면 이제 제가 플랜을 짜드리고 손님의 버짓에 맞게 시츄에이션에 맞게 스토리를 잘 짜드릴 테니까 네.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우리 지금 오늘 볼 집은 이제 모델룸은 어떤 네. 플랜이요? 여기는 지금 메스터가 1층에 있는 플랜이요. 가장 파퓰러하거든요. 네. 이게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제일 많아요. 그렇겠죠. 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메스터가 1층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1층에 게스트룸이 있는 것도 있고 네. 또 2층에 로프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아요. 아, 로프트는 네. 좋겠구나. 그리고 제가 여기 빌더를 좀 소개시켜 드려보면 친환경 소재를 되게 많이 쓰세요. 그래서 이제 인솔레이션 할 때 친환경 소재를 해가지고 에릭에 어떤 거 보고 있었어요? 에릭 인솔레이션 할 때 친환경 소재를 많이 써가지고 네. 굉장히 파퓰러하고 또 홈 인스펙션을 했더니 굉장히 잘 해가지고 거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워런티 같은 것도 굉장히 팔로우업을 빨리빨리 잘해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. 네. 오늘은 싱글하우스 하고요. 네. 다음 주에는 또 타운하우스 해가지고 보시고 여러분한테 편한 플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제가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집 구매하실 때 무리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내 버짓에 맞게. 솔직히 근데 그게 힘들어. 네. 근데 항상 보시다 버티면, 보면 맞아요. 업그레이드 하는데 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요새 빌더들이 이제 스타팅 프라이스하고 파이널 프라이스가 있잖아요. 근데 항상 손님들이 스타팅 프라이스가 파이널 프라이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스타팅 프라이스가 절대 파이널 프라이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디자인 옵션을 고르게 되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점 항상 감안하시고 항상 에이전트랑 얘기할 때 이게 스타팅 프라이스예요 아니면 파이널 프라이스에 그걸 맞춰가지고 내 버짓의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인 제가 다 플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